친환경 미생물로 알려진 EM 발효액, 그 효능이 입증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EM 발효기를 설치하고 무료 보급에 나섰습니다. 박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용한 미생물군이란 영어 단어를 줄여 흔히 EM이라 부릅니다. 호모균과 유산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빨래할 때, 심지어 세안할 때도 EM을 사용하면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빨래할 때도 집어넣고 행주에 물에 담가놓으면 행주가 뽀얗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화장실이 뽀얘지고 그랬어요. EM 발효액을 공급하기 위한 보급소가 노원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발효기는 총 두 대로 센터에 준비된 동전 코인을 발효기에 넣으면 무료로 EM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코인을 투입기에 넣고 5초에서 10초를 기다리면 EM 발효액이 채워지는데요. 이렇게 얻은 EM 발효액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유행 미생물이 참 좋은 건데 그것을 개개인이 발효하거나 이런 게 참 불편했거든요. 자연도 살리고 또 생활도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EM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노원구는 주민들의 EM 활용을 돕기 위해 전문가 강의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3, 4주 과정에 실습 교육도 추가해 EM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